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경남 양산을의 재검표는 아주 볼만했습니다. 특히 양산을은 다른 접전지역과 마찬가지로 사전투표 조작이 심했고, 특히 관내 사전투표, 이른바 우편투표 조작이 대단히 심했던 장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김두관 후보가 이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착민인 나동현 후보를 아주 아슬아슬하게 눌렀던 곳이 바로 양산을 지역구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진들이 제공되고 있지 않지만 양산을에서 일어난 상황도 아주 심각한 그런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출시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김상환 대법관 이전에 바로 법원 행정처장이란 요직을 지낸 대법원의 제2인자였던 조재현 대법관, 6월 28일 날 인천연수원 대법원 조사를 엉망진창으로 작성한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의 사법고시 동기이기도 합니다. 이 조재현 대법관이 주심으로 이번 경남 양산을 재검표를 이끌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기에 불리한 환경인 것은 분명합니다. 제도가 어떻고 규정이 어떻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채널인 VON의 김미영 원장이 10시 30분 무렵에 내보낸 급보는 이번 재검표가 어떤 분위기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렵게 진행되었는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의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전트 긴급 속보입니다. 조금 전 오늘 울산 재검표에 참여한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분은 지난번 인천 재검표에도 참관한 분입니다. 이번에는 관내 사전투표지에서 지난번 인천보다도 더욱 충격적인 이상현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예 절단이 덜 된 투표지. 우리는 이것을 삼쌍둥이 투표지라 부릅니다. 투표지 세 개가 붙어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타원형 인주로 찍힌 표가 대부분으로 발견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타원형은 마치 미식축구공, 럭비공처럼 그렇게 생긴 그런 인주로 찍힌 표가 상당수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배춧잎 투표지를 능가할 정도의 대단한 그런 발견에 속합니다. 그러나 대법관은 1인이 왔어, 아마 조재현 대법관입니다. 이 모든 표가 유효표인 것으로 판결하고 19장만 탈랑 빼내서 이상한 투표지가 있는 것처럼 외부에 알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수천 장의 이상한 투표지가 발견되었음에 불구하고 조재현이라는 사람이, 조재현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소위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아주 필수적인 그런 법관의 조건을 그냥 팽개치고 그 가운데서 19장만 달랑 뽑아서 정검으로 채택했다는 겁니다. 김명 원장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조재현 대법관은 이러기 아주 독특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문재인 사법연수원 12기 동기일 뿐만 아니라 상고를 나와서 은행에 근무하다가 고시에 합격한, 그리고 판사를 몇 년 했지만 부장판사 이력도 없이 변호사로 지내다가 문재인 당선과 함께 전적으로 대법관과 법원 최요직인 법원 행정처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더구나 조재현 대법관이 재직했던 법무법인 대륙 아주가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을 재검표에 나왔던 윤상화 변호사가 바로 대륙 아주 소송입니다. 조혜주가 상임위원장이 될 때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됐던 이성택 변호사도 바로 대륙 아주 출신입니다. 최악의 트랩, 더스에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경남 양산을 지역구는 도저히 정상적인 안은 관내 사전투표수의 상황을 보인 곳입니다. 반드시 수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어제 10시 무렵에 아주 긴급하게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명 원장이 올린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결국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조재현 대법관이 6월 28일 인천 연수월에 관한 대법원 검정조사에서
재근 표를 축소, 왜곡, 증거 인멸에 해당할 정도의 수준 이하의 대단히 편향적인 대법원 검증조서 사건을 왜곡한 것을 바로 주도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성향과 그에 관한 그런 백그라운드를 살펴보다 보면은 결국은 문정부와 운명공동체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양산을 재검표를 축소 왜곡할 그런 의도를 강하게 갖고 있는 인물이라는 그런 의심을 이번 재검표 현장을 통해서 여실히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이번 피고 측 선관위 측은 조재현 대법관이 근무했던 대륙 아주에서 맡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월 대법원 검정조수가 그렇다면 사진 등의 자료가 알려진 바가 없는 양산을의 경우는 그 조서가 더욱더 왜곡과 축소와 조작으로 얼룩질 가능성을 우리가 우려하게 됩니다. 사실 이번 재검표에서는 전면적인 바로 촬영 금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재현 대법관의 결정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재판에 대해서 소위 재판 공개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바로 조재현 대법관의 결정이었습니다. 다음은 구격 투표용지 무게를 훨씬 넘어선 주요한 증거물이 바로 이번 인천 연수월에 이어서 인천 연수월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아 투표지가 상당히 무겁다라고 생각했던 나는 바로 이 부분을 이번에 변호인 측이 요구한 인쇄 전문가의 요청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저울을 사용해 가지고 구격 투표용지가 훨씬 넘어서는 100g짜리 모조지가 사용된 것이 아니고 바로 130g, 150g 같은 아주 묵직한 그런 투표지가 사용됐기 때문에 이것은 결정적으로 바로 인쇄된 사전투표지, 인쇄된 투표지를 뜻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수경표를 진행하던 중간에 재판연구관인 부장판사에게 인쇄 전문가분이 잠깐 부탁해서 사전투표지 길이를 재고 정밀저울로 무게를 쟀습니다. 일종의 검정에 해당하는 겁니다. 간이 검정입니다. 크기는 가로가 100mm 정상입니다. 세로가 150mm 정상입니다. 그런데 무게에서 결국은 탈로가 나고 말았습니다. 100장의 무게가 264g 정도가 나왔습니다. 정상적인 구격 투표지 경우는 100g 용지를 사용해야 되고 100g 용지를 사용하게 되면 150g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인쇄 전문가는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150g짜리 모조지를 사용하였다. 150g짜리 모조지를 사용했다. 이것은 중국산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향후 검증에 확인되어야 될 부분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종합하게 되면 결국 선거법상 규정된 구격투표지의 용지는 100g 모조지나 100g 백상지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남 양산을에서 사용된 투표지는 150g을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냥 추정된 것이 아니고 이미 공병호 TV에서도 보도한 바와 같이 인쇄 전문가들은 중국에서는 한국의 100g 모조지를 통상 150g 모조지와 동격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만큼 인쇄 수준에서는 아직도 한국에 비해서 중국이 한 수 아래라는 겁니다. 인쇄 전문가들은 이렇게 두꺼운 종이를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동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뤄보면 인천 연수월처럼 대규모의 거의 전부의 투표지가 사전에 인쇄되어서 바로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법원 보전용으로 별도로 대량으로 투입되어 가지고 가짜 투표지를 채운 투표함을 울산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법관이 의지만 있다면 대법관이 소위 의향만 있다면 바로 울산지법 그 현장에서 얼마든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선거 무효소송에 대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정도의 중대한 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100g 투표지를 사용하지 않고 150g 투표지를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시 검정으로 돌렸습니다.
검정으로 돌리게 되면 또 시간을 뭉개면서 상당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조재현 대법관의 속내가 아닌가라는 그런 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현장 중계를 통해서 민경욱 전 의원은 위조 투표지로 보이는 이상한 투표지가 다수 출현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바로 인천 연수월과 마찬가지로 좌석 투표지, 좌우의 여백이 완전히 다른 투표지, 인쇄 과정의 절단기를 잘못 사용한 거죠. 그 다음에 가로 세로가 찍힌 투표지, 또 찢어진 부분을 스카치 테이프로 붙인 투표지, 이바리가 붙은 투표지, 그리고 검은색이 아닌 빨간색이 들어간 투표지, 가로 세로로 찢어진 투표지들이 다수 출현했다. 그러면 이렇게 찢어지거나 이런 것을 왜 버리지 못했느냐. 일렬번호인 QR코드 일렬번호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좀 문제가 있더라도 대부분 포함시킨 것으로 추측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방송을 들으시고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조재현 대법관의 아주 악착같은 촬영금지와 같은 그런 사건을 은폐하거나 왜곡하거나 축소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거물들이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프린트에서 출력한 사전투표지가 아니라 인쇄기를 돌려서 바로 대량으로 뽑은 투표지를 투표함에 대거 투입한 명백한 증거가 다시 한 번 더 8월 23일 날 경남 양산 을에서 대거 발견된 겁니다. 그러나 그 대거 발견된 가운데 아주 소수 가운데 소수인 19장만 달랑 뽑아가지고 대법원에 증거로 가져가고 나머지 투표함들은 다 선관위에 돌려줬습니다. 선관위 보고 그냥 다시 또 조작해서 넣어놓으라는 이야기가 똑같은 것이죠. 이렇게 대법관과 선거관리위원회가 한패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끝까지 4.15 총선의 불법 부정선거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 상황을 정말 건전한 양식을 갖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진실이 밝혀지는 날까지 공병호 TV는 사실과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서 계속해서 공정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